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, 일상에서 쉽게 먹는 최고의 항암식품 한 가지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식품은 굉장히 여러분들이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을 확률이 높은, 저 역시도 어제도 먹고 오늘도 먹는, 그리고 내일도 먹을 그런 식품입니다. 그런데 이 식품이요, 굉장히 항암 능력이 뛰어납니다.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. 참고 도서는요, 지금 있는 암이 사라지는 식사라는 책이고요.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입니다.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일상 음식 속 최고 항암 식품 한 가지는요, 바로 콩입니다. 채소, 과일, 곡류에 이어서 암 식사요법의 핵심이 되는 것인데요. 콩에는 폴리페놀의 일종인 이소플라본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. 이 이소플라본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교토대학교 명예교수인 야모리 유키오 교수님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. 콩이나 콩제품, 뭐 두부나 두유나 낫토를 먹고 혈중에 이소플라본이 늘어나면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이 억제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. 그러니까 콩 또는 콩으로 만든 두부, 두유, 낫토를 먹으면은 우리 체내에 이소플라본이 늘어나고 이 이소플라본이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을 억제한다는 거죠. 그럼 이 이소플라본이 어떻게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을 억제하게 할까요? 이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은 성호르몬의 영향을 받아 증식되는 호르몬 의존성 암입니다. 그러니까 성호르몬에 따라서 이제 증식을 더 하는 그런 암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. 유방암 세포가 증식하려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이 필요하고요. 전립선 암 세포가 증식하려면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이 필요합니다. 반대로 이 호르몬이 적을수록 암세포 증식이 어려워진다는 거죠. 그러니까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같이 이 뭔가 성과 관련된 어떻게 보면 암이잖아요. 이 암들은 이 성호르몬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이 성호르몬이 많으면은 증식이 좀 더 빨리 되고 많이 되고요. 이 성호르몬이 적으면은 이제 암세포 증식이 굉장히 줄어든다는 거죠. 이 이소플라본은 식물성 에스트로겐이라고도 불립니다. 왜 그렇게 불리느냐? 여성 호르몬과 구조가 비슷했기 때문인데요. 또 에스트로겐과 안드로겐은 서로 구조가 비슷해요. 이 얘기는 뭐예요? 이소플라본은 에스트로겐과 안드로겐, 즉 여성 호르몬과 남성 호르몬과 굉장히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. 그러다 보니까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이 증식할 때는 암세포가 가지고 있는 성호르몬 수용기에 에스트로겐이나 안드로겐이 결합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유방암세포나 전립선 암세포는 이 암세포 내에 성호르몬 수용기가 있어서 여기서 이제 에스트로겐이나 안드로겐, 즉 여성호르몬이나 남성호르몬을 이제 어떻게 보면 먹어가지고 이제 암이 막 증식이 되는 건데, 이 아까 말씀드렸죠? 이 콩 속에 많이 들어있는 이소플라본이 에스트로겐이나 안드로겐과 구조가 굉장히 유사하다고요. 그러다 보니까 이 암세포가 이 에스트로겐이나 안드로겐을 먹는 게 아니고 이소플라본을 먹는 겁니다. 그러면은 이게 암세포가 증식하려면은 에스트로겐이나 안드로겐이 필요한데 이소플라본인 줄 알고 이소플라본을 대신 먹으니까 암세포가 증식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을 앓고 계신 분이 있다면은 콩이나 콩 제품을 많이 먹어서 혈중 내 이소플라본을 증식시키면은 어떻게 보면 암세포의 먹이인 에스트로겐과 안드로겐을 줄일 수 있어서 이 암세포가 굶어 죽게 된다는 얘기죠. 실제로 이소플라본의 암 억제 효과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. 보시면은 이제 왼쪽부터 볼게요. 전립선 암을 보면요,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이 되고요. 가로축은 24시간 소변준 이소플라본 배출량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갈수록 1에서 100으로 갈수록 콩 섭취를 많이 한 거죠. 보시면 알겠지만 콩이 많이 섭취될수록 사망률이 급격히 떨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.
유방암도 마찬가지죠. 유방암의 가로축은 24시간 소변 중 이소플라본 배출량이고, 세로축은 인구 10만 명당 유방암으로 사망한율입니다. 보시면은 콩을 많이 섭취할수록 어떻게 되죠? 유방암으로 인한 사망이 확연하게 줄어드는 걸 확인할 수 있죠.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, 두부를 하루에 한 모씩 꾸준히 먹으면은 이러한 암을 80% 정도 억제할 수 있다고 합니다. 두부 역시 콩으로 만든 식품이죠. 그래서 두부는 정말 최고의 항암 예방 식품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. 콩은 유방암과 전립선 암과 관련이 있지만 꼭 유방암과 전립선 암에만 특효가 있는 건 아니에요. 이 이소플라본은 모든 암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항산화 물질입니다. 그래서 나는 유방암 아닌데, 나는 전립선 암 아닌데 라고 생각하셔서 이 얘기는 남 얘기야라고 생각하지 마시고, 암을 걸리셨거나 암 때문에 걱정이 많으신 분은 콩이나 콩으로 만든 제품들을 많이 드시면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습니다. 콩에는 비타민 B, 비타민 E, 식이섬유 등 풍부하게 각종 영양분이 들어있습니다. 또 콩은 우리가 앞서 계속 같이 공부했죠.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은 발암을 높이고 암을 증식시킨다고. 근데 이 콩은 동물성 지방이나 동물성 단백질을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철저하게 지키면은 단백질 섭취가 많이 걱정이 되잖아요. 근데 이 콩은 최고의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라는 거죠. 그래서 부족할 수 있는 단백질을 얼마든지 보충할 수 있는 식품이 콩이다.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재료가 되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는 섭취를 해야 되는데, 콩이나 콩 제품은 모든 암 식사요법에 단백질 공급원뿐만 아니라 항암 성분이 들어있는 최고의 항암 식품이다.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두부나 두유, 낫또, 청국장 등의 콩 제품은 적어도 하루에 한 종류는 먹는 것이 좋고요. 특히 유방암이나 전립성 암 환자는 충분한 양을 섭취할 것을 권해드립니다. 그래서 오늘 결론 말씀드리면은 콩은 항암 식단에서 가장 중요한 식품 중 하나입니다. 그래서 유방암이나 전립성 암 등 성호르몬과 관련된 암에 특히 효과가 좋고요. 하지만 뭐 유방암이나 전립성 암이 아니더라도 일반 암 환자분들에게도 훌륭한 식물성 단백질 공급원이 될 수 있고, 또 콩에 들어있는 각종 영양분들이 항암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저 같은 경우도 낫또를 사서 먹습니다. 저는 제주콩 이제 낫또를 먹고 있는데 굉장히 좋아요. 그 낫또를 먹어보니까 일단 변비가 확 사라지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뭐 먹기에도 부담이 없습니다. 간장을 조금 넣어서 먹는데 아주 맛있습니다. 그래서 뭐 두부도 좋고요. 낫또도 좋고, 아니면 두유. 전 두유도 직접 두유기로 갈아서 먹거든요. 근데 이게 그 문찬씨 원장님이라고 암 전문의 그분도 아침마다 그 두유를 드신다고 하더라고요. 저도 그래서 이제 두유를 마시게 됐는데 커피 대신 마셔도 좋을 정도로 굉장히 그 고소하고 맛있습니다. 그리고 든든해요. 그래서 콩을 섭취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. 저는 밥에도 이제 검은 콩을 넣어서 먹긴 먹는데 이런 콩은 특히 이제 암 환자분들 많이 드시면 좋다라는 거. 그래서 다양한 식품들이 있으니까 콩은,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많이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고맙습니다.